안녕하세요. 헬로헤더입니다.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지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.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줄 등대가 필요하다면 헬로헤더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쓸쓸한 이 감정을 우리가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와 음악 이야기 함께 할게요. 네,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브랜드 라디오의 뮤직 코디네이터 조혜인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셨어요.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. 어느덧 또 가을의 끝자락입니다. 아, 벌써요. 아,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. 네. 자, 오늘 뭔가 좀 가을의 끝자락에서 좀 울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네. 또 아니면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조금 더 멋지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? 네. 가을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네, 예전 드라마 가을 동화 다들 기억하시죠?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련해지는데요.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, 동화 같은 음악들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 정말 뭔가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기만 되면 정말 생각나는 드라마, 가을 동화, 아, 오랜만에 또 떠올려 보네요. 네. 은서, 준서, 남매, 아,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 아. 저도 막 그 당시에 울면서 열심히 보셨나 봐요. 울면서 이름까지. 열심히 봤어요. 네, 네 얼마면 돼. 얼마면 돼. 멋있었잖아요, 원빈 씨. 아, 그럼요. 네, 그때 그 느낌들이 있고 또 그때 그 음악들도 저는 막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저는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곡부터 빨리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추억 시리즈네요. 추억의 명곡 조성모의 미성을 느낄 수 있는 아시나요?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정준호, 허준호, 신민아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음악만큼이나 걸작인데요. 조성모의 깨끗하면서도 순수한 목소리 때문에 노래도 영상도 더욱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빨리 들어볼게요.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나였으면
대신하여 듣고 왔습니다.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목소리죠. 정말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, 또 창법까지 정말 깨끗한 소유자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 듣고 왔는데요. 감성이 뭔가 좀 이렇게 보들보들해진 것 같아요. 그쵸. 네, 이 마음 그대로 안고 빨리 두 번째 곡도 들어볼게요. 네, 보들보들해진 감성, 동화 같은 감성을 그대로 이어나가서 이번엔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사운드 트랙 Somewhere Over the Rainbow 주디 글란드 목소리로 들어볼게요.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글란드는요, 이 배역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죠. 워낙 명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리메이크되면서 빌려지고 있지만 주디 글란드의 느낌은 오리지널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디 갈란드의 맑은 목소리에 동화 같은 가사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듣고 갈게요. 모험의 아름다운 영화죠. 우주의 마법사. 만화 영화로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올해도 참 얼마 남지 않아서 뭔가 좀 씁쓸하고 좀 쓸쓸한 기분이 드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추억의 과거를 또 떠올리게 하고 참 좋았습니다. 뭔가 소녀 감성도 올라오는 듯한 네. 기분도 드네요. 아름다운 목소리 두 곡 연달아서 들어봤고요. 벌써 마지막 곡 들어볼 차례네요. 네.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동화 같은 사랑 영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영화의 분위기와 OST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영화 삽입곡을 듣고 있자면 영화 장면이 눈앞에 스쳐갑니다. 특히 엔딩 부분에 흘러나왔던 이 노래 콜드플레이의 사이언티스트 이 노래 참 인상적이었었는데요. 영국 출신의 모던 락 밴드 콜드플레이 특유의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그런 파워풀한 음악 사이언티스트 오늘의 마지막 음악으로 추천합니다. Let's go back to the start. Running in circles, coming in tails, heads on a silence apart. Nobody said it was easy. It's such a shame for us to part. Take me back to the start. I was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, pulling the puzzles apart. Questions of science.
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.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의 한 구절입니다. 동화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세상의 소망은 좀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좋은 음악들로 찾아뵐게요. 네, 꽃들도 피는 시기와 또 계절이 다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의 전성기가 있기 마련입니다. 아직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지 못했고 또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의 꽃을 피울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? 지금 당장 힘든 고민과 슬픔이 눈앞에 닥쳐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이겨내신다면 여러분들의 꽃은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자, 우리 혜인 씨도 힘내셔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네. 음악 들고 와주세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